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이 MBC 친한 친구의 DJ로 발탁됐습니다. 친한 친구는 10대 청소년들의 청취율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에픽하이의 타블로와 조정린이 장기간 진행해 왔는데요. 최근 타블로가 DJ 하차를 원해 진행자가 바뀌게 됐습니다. 연출을 맡은 정홍대 PD는 슈퍼주니어의 강인에 대해 아이돌 스타지만 겸손하고 생각이 깊어 라디오적인 장점을 상당히 많이 갖췄다며 발탁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23살의 최연소 DJ 두 명이 지금까지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